네, 계속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처음에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스턴, 뭐 기절하다, 아연 질색하다는 거죠. 이메일을 받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두 부정사죠, 그죠? 이메일을 받고 나서 스턴했다는 겁니다.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인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배너의 어시스턴트로 에게 이메일을 받고 상당히 놀랐다는 거죠. 튜즈데이, 미드데이 정오 오후쯤에요. Just as all hell was broken. 마치 모든 지옥이 마치 breaking loose 이렇게 흘러나온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는 거죠. Once again about 샬롯 데빌에 대해서 네. 에 대한 그런 것들이 saying that Bannon wished to meet me. 베논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말했다는 거죠. 기사가 그 이메일에서요. I had just apology column. 예. 나는 막 어떤 칼럼을 퍼블리시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면 어떻게 중국이 profiting from 뭐 이윤을 취하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핵 뉴클리어 브링크맨십 막장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도 중국이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사를 칼럼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선택적인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너의 베스의 보는 트럼프를 말합니다. 네, 그런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쓴게 뭐냐면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서 그의 적수를 만났다.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를 적수로 만났다. 이런 개념을 썼다는 겁니다. 그두 명의 에러건트, 두 명의 아주 오만한 바보들, 트럼프와 김정은을 말합니다. 에 리스크. 뭐냐면요. blundering into nuclear age. 예. 핵무기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북한에서 괌을 쏘고, 또 트럼프도 쏘고 그런 블런더링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떤 때보다 1962년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블런더링이라는 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핵을 서로 교환하는 어떤 그런 블런더링 투 그런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too arrogant fool을 말하는 거죠. 네, 아마 베런이 나에게 비명을 지르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어시스턴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휴가 중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전화상으로 말하는 거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는 거죠. 배너는 즉시 자기 전화를 했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far from dressing me down. 트럼프를 김정은에게 비유하고 어떤 비유하는 어떤 걸 위해서 내가 dressing me down. 그러니까 뭐 어떤 말로 이렇게 이렇게 말 차림을 하기도 전에 하나 전혀 관계없이 예 그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누가요? 배너요? 그것은 great 아내였다. 마침내 track you down 연락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당신의 라이팅을 몇년 동안 읽어왔고 그리고 당신이랑 똑같은 당신과 나는 똑같은 입장, 똑같은 보트, same 보트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하고 내하고 아주 통한다. You absolutely nailed it. 당신이 완전 끝내준, nail이라는 것은 어떤 뭐 못을 박다는데 아주 끝내주게 잘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라는 뜻입니다. nail이라는 게요. 네. nail이라는 게 뭐, 사람의 관심을 딱 주목시키고 또 범인을 체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거짓말이나 주문 같은 거를 폭로하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과 경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인 거죠, 그렇죠? It's in all their literature. 그게 전부 그들의 literature, 문학 표현하는 거죠. 약간 추상적인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shy 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은, 그죠? 둘 중에 us, one of us란 건 China and America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중에 한 사람이 헤게모니, 25년이나 30년 동안에 안에 어떤 헤게모니, 주도권이 된다는,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 중국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길로 go down,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요. 한국에서는 그들은 그냥 just tapping us along, 그냥 두드려 보고 있습니다. 그냥 사이드쇼에 불과합니다. 사이드쇼의 메인쇼와 사이드쇼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배너니 말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데, 25년이나 30년 안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쪽이 헤게모니를 주게 될 텐데, 아마도 중국이 될 것 같다. 지금 미국의 방식으로 해나가다가는, 그 한국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 중국이 보여주는 건 사이드쇼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중국이 원하고 오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배너님 말했는데요. He might consider deal을, 어떤 deal을 consider 하고 있다고요. China가 North Korea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겁니다. 동결하게 한다. 뭐를요? Nuclear build-up, 핵무기 계속 뭐 공장 만들어가는 것들을요. 네, 어떤 확인 가능한 인스펙션으로,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만 만들어, 그만 빌드업 해라라고 하는 그런 딜. 그리고 미국이 이 8권을 말한 거죠. 8권을 한반도에서 버닌실로부터 빼내는 거요, 없애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딜은 리모트, 아주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예. Given that China가 North Korea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예,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서로 파괴하는, 확실하게 파괴해버리는 그런 논리는 its own source of restraint. restraint 하는 하나의 소스에, 자기 자신만의 소스였다는 겁니다. 베너는 아무런 이유도 몰랐는데요. 어떠냐면, 중국에 대항해서 무역 제재, 아주 강력한 무역 제재로 나아가지 않는, 예, 그런 나아가지 않을 않기 않는 아무런 이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자제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네. 네. 여기서 MAD라고 약자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은 서로의 완벽한 뭐 공멸, 이런 파괴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Fire and Fury, 트럼프가 말, 그런 거 반대로 배너를 말했는데요. 아무런 밀리터리 솔루션이 없습니다. 북한의 이 핵 위협에 대해서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 equation, 예, 방정식의 부분을, 예, 풀 때까지는요. 예, 어떤 걸 방정식 풀 때까지냐면요, 나에게 보여주는 방정식이죠. 10 million people, 서울에 이 사람이 30분 내에 죽지 않는 전형적인 무기 공격으로 인해서 서울에 이 10 million people이 죽지 않는다는 그런 방정식을 풀기 전까지는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뭘 말하고 있는 전까지는 아무런 이게 군사적인 솔루션이 없습니다. They got us.